요즘 서해 바다에서는 주꾸미잡이가 한창인데요. 어민들이 불법으로 바다에 설치한 어구와 어망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항 앞바다입니다. 바다 위 곳곳에 어구와 어망 설치를 표시한 부표들이 보입니다. 어구와 어망들은 조류에 밀려 이곳저곳으로 흘러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로나 양식을 할 수 없는 구역인데도 불법 어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군산항 항로 20km와 선박 임시 정박지에서는 선박 운항에 걸림돌이 되는 불법 어로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항하기 전에 닷을 올리면은 그 닷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 지난달 초에는 어선에서 내린 어망에 상선에 스크류가 감기면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군산항 항로에서는 해마다 수십 톤의 어망과 어구가 철거되거나 수거되고 있습니다. 해무가 짙은 날이나 야간에는 그래서 사고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항로 내 안전 수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항로 확대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루 행위를 한다거나 어망에 깔려 있으면 이게 안전에 위험이 돼요. 이게 통항하는 선박들이 위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로를 추가로 이제 설정하게 됐어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에는 선박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조업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어민들이 해양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계도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